어떤 음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? 뭐 이런 거요.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작업들을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일단은 깊이 빠져 있어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전달자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깊이 빠지려고 하고 깊이 빠질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역시 가장 인상에 남는 음악이라고 하면 애인 있어요일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, 가장 어려웠을 때 제게 찾아왔고,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저는 다시 무대에 설수 있게 됐었으니까, 그런 면에서는 뭐 히트작이거나 그렇지 않거나랑 상관없이 그 음악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음악은 확실한 거죠.